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유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 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6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에 하루하루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하루하루 사실상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그냥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을 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그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라.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부는 것에도 이스라엘에겐 신호가 있어요. 두두 두두 두두, 이게 짧게 하는 것과 또 스타카토처럼 뚜뚜뚜뚜뚜 부르는 게 있고, 또 길게 부르는 게 있고, 그 부르는 게다 의미가 있는데, 길게 불 때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게 할때 길게 붑니다. 이 일곱째 날에 그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일곱이요. 또 일곱 양각 나팔을 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숫자, 그리고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째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죠. 6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여호와께서 쉬신 날,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한 날 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안식일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7일에 그들이 일곱 번을 돌고 그리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진군하여서 여리고성을 쟁취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한 율법의 말씀만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이날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진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을 일곱 번을 돌고 그리고 나서 외치는 소리를 지르고 여리고성을 진군하게 한 이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곱 번,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시작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죽으신 다음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하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 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신 쉬신 날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먼저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바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7일에 예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사함을 받고 살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일곱째 날이 거룩하고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날, 거룩한 날인데 그 쉼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주어졌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가나안의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일은 결국은 내 심령 안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진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이 주는 의미, 일곱째 날에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이 그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곱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계시록을 하나씩 찾아서 봉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이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은 바로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기록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일곱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 그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치리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곱 영이 일곱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의 사자인데 그 사자들을 또한 통치하고 거느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곱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다라는 이야기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일곱 교회는 당시에 세워진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일곱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일곱 촛대라 이 말이죠. 일곱 촛대가 스가랴 4장 2절을 보면 금촛대의 그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가지고 그 감람나무가 감람류를 교회에다가 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볼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스룹바벨은 바로 통치하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모든 교회 위에 통치도 하고 또한 기름도 붓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증인들도 그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 아몬드꽃을 금촛대에 만들어서 새기게 하였느냐. 그리고 금촛대는 전부 금으로 연결되어져서 가운데 대를 두고 양쪽으로 세 대씩 있어가지고 여섯 대가 가운데 한 대하고 연결돼서 딱 일곱 개를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게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살구꽃 형상을 그곳에 새기게 한 이 살구꽃 바로 아몬드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아몬드꽃을 유대인들은 생명의 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진군하면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한 것이 여리고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시작되어진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졌으면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만들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일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 일을 시작한 날이죠.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한 살구꽃은 사케드라고 말하는데 사케드라는 단어는 사카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사카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어나다 깨어서 일어나다 그리고 기다리고 주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일어나셔서 잠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진군하여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기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일곱 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통치자가 되어지신 것을 말하고 있죠.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곧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이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진군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양각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이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나팔을 부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 나팔을 부르고 그 나팔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여리고성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하나 재앙이 그 땅에 임합니다. 이 재앙이 임하는 이 일은 주님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에 이를 자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이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군하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계시록 우리 11장 15절에 읽은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영이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노릇을 하시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5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여리고성을 일곱 번 마지막 날 돌 때에 그 모두가 함께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 아주 견고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아무 의미 없는 것까지 돌지만 사실 그 돌 때에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곱 번을 천천히 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곱 번을 빨리 돌아보세요. 그러면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붓는 그리고 완전한 진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이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나는 그의 땅,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 권세를 완전히 그 발 아래 진멸시킨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곱 영 하나님이 거느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일곱 교회요.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기초떨은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문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열두 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름을 받은 열두 사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작은 일곱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일은 그냥 안식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놀고 먹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7일에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안식하시는 7일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7일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7일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오버럽대요. 제7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대량을 이루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여섯째 날에 아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으로 오신 그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아담이 세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가르시는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씨매는 채소를 심고 열매 맺는 과목을 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아담의 형상,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가 한 교회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진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진군하는 그 모양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을 누리는 자요, 그 구원을 맛보는 자로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주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입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안식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